기후별로도 수명이 뭐 어느 쪽이 더 빨리 다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에스테르가 PAO보다 수명 짧다고 들었는데, 만약 두 기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기후를 섞어 놓은 제품을 쓰다가 에스테르가 먼저 수명을 다해서 PAO만 수명이 남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PAO 수명이 남아있게 될 경우 PAO만 썼을 때의 단점인 실링이 수축도 일어나거나 하지 않을까요? 에스테르 기후가 PAO 기후보다 뭐 수명이 짧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는 기후별로도 수명이 뭐 어느 쪽이 더 빨리 다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에스테르가 PAO보다 수명 짧다고 들었는데, 만약 두 기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기후를 섞어 놓은 제품을 쓰다가 에스테르가 먼저 수명을 다해서 PAO만 수명이 남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AO의 실링 수축시키는 현상이 발현되지 않는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답하기 전에 내가 하나 또이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에스테르 기후가 PAO 기후보다 뭐 수명이 짧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에스테르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모노 에스테르가 있고, 다이 에스테르가 있고, 폴리오 에스테르가 있고, 별의별 에스테르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폴리오 에스테르에서도 또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기능이 확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한정지어서 폴리오 에스테르라고 얘기를 합시다. 기후에 쓰는 거니까. 그럼 폴리오 에스테르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PAO보다 수명이 짧다. 그런 얘기 아니야. 물이 들어간 상태라면 환경에 따라 수명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가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에스테르가 수명이 더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말이야.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환경에 따라. 엔진에서도 마찬가지. 환경 자체가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에스테르 100% 쓴 엔진 오일은 당연히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오래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틀렸어요. 보통은 비슷비슷해요. PAO와 에스테르의 수명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점도에 따라도 달라지고 폴리오 에스테르도 어떤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거든요. 근데 폴리오 에스테르도 참 좋아요. 오래 견디는 그런 수명이 긴 물질이야. 또한 PAO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들 때 촉매로 합성해서 만들잖아. 에스테르도 마찬가지거든. 이 만들 때 촉매가 성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똑같은 PAO도 오래 가느냐, 적게 가느냐가 달라. 기름술이 기후도 마찬가지야. 기후를 만들 때 내가 하이드로 크래킹 한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 그 하이드로 크래킹 할때 촉매가 얼마나 새 거냐, 얼마나 오래됐냐, 이게 재생한 촉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달라. 그래서 똑같은 PO라고 해서 와 PO 오래 간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다 테스트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물질들이 내가 다 선택해서 만든 물질들이야. 그냥 무작정 뭐 PO 이거 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그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PO 따로 산화한정수 테스트 다 하고 AN도 다 따로 하고 그래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랑 똑같은 걸 만든다 해서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는 그 원료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기후를 섞는다. 그러면 윤활유는 혼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합물 골고루 섞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해서 얘 소모되고 이렇게 간다 이런 거는 이건 분리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혼합물이 아니야. 물과 기름을 섞으면 다 분리가 되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이 분리되면 안 돼. 그래서 혼합물이에요. 기후 자체도 섞으면 이게 골고루 섞여요. 그래서 그룹 5랑 그룹 4, PAO랑 S가 섞으면 그대로 섞여서 혼합물처럼 우리가 모래에다가 자갈로 흔들어내면 똑같이 혼합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되더라도 그대로 같이 소모되는 거지. 장점, 단점이 서로 섞인 다음에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얘 먼저 소모되고 얘가 나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섞인 상태가 그 상태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화한정수 좋으면 더 오래 쓰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상 자체가 또 쉽진 않아요. 이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역시 이런 걸다 알고 계신다는 게전 진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지 약간 많이 본 거예요. 컴프레서 돌아가는 거 다르지. 터바인 돌아가는 거 다르지. 이런 거다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런 거죠.